교회 이제 생활도 많이 하고 하시는데, 이 세상에 만들어진 그 일들이 이게 미러클이잖아요. 모든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렇죠. 이게 과학으로 옳다 그런데. 뭐 난자 정자로 태어난 내가 정말 있었나? 그때가 있었던 게 확실한가? 그래서 저런 애기같이 저렇게 땡글땡글 똥 싸고 오줌 쌀 때가 내가 있었나? 그래서 그때는 어땠을까? 지금 이렇고 지금은 이제 우리 지금 상태로만 생각하지만 그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또 미러클이 있을 거고 하다 보니까 그 현재 있는 모든 아이들 학교 여기에 오는 현상 나타나는 여러 뭐 코로나서부터 뭐든 나타난 현상을 굉장히 그 why 이런 그 이 피직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나 이런 상태의 피직스가 일어나는 거는 왜 그럴까라고 보면 메시지가 있다. 지금 교회와 대학만이 목사님들이나 그 교수님들이 공의하는 말은 우리는 앞으로 굉장히 복잡하다. 뭐 다른 데도 많지만 두 개 큰 조직에서 하는 똑같은 얘기는 우리는 아마 이제 대학도 좀 작은 대학도 우리는 아마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. 그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놔두고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주시할 게 뭐가 기다릴지 모르죠.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오프라인 클래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 대학은 어려울 것 같다.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 교육이 없어질 건 있잖아요. 선생님 역할이 없을 수가 없죠. 이건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지금도 있는 건데 그걸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니까 이걸 너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가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크게 걱정은 하지 않는데 이 학생들도 안 듣고 선생님도 하기가 힘들고 뭐 초중고도 마찬가지잖아요. 그 현실에서 그 메시지는 뭐냐? 피직스의 메시지는 뭐냐? 홍수가 오면 홍수를 막으려고 하는 거죠. 그런 문제가 오면 그런 문제 해결할 걸 갈게 될 테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야당 여당 싸움에 의해서 더 좋은 사회로 가든 두 분이 똑같은 얘기하잖아요. 더 잘 살기는 나라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는 옆에서 보면은 아유 이 사람 하기도 아깝고 저 사람 하기도 둘 다 같이 해서 좀 좋은 세상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것처럼 우리 학생들 문제나 선생님 문제들도 현재 아픔이 있으면 안 아프게 하고 근원적인 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걸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그런 식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교육 개혁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모든 구석구석 선생님들 모두가 그 생각을 하는 거로 가고 있는 거죠. 학생들도 마찬가지. 학생 불평이 있고 뭐 공부 안 하면은 뭐 아까 그걸 학생들 문제를 탓할 수 있고 선생님 문제를 탓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미래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모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얘기를 들으니까 200대 1이래요. 그렇죠. 200대 1에 들어오고 나머지 199대 1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 사람은 어떻게 뭐 다른 데 또 뭐 가든가 뭐 하겠죠. 재수해서 오든가. 그럼 왜 200대 1에 들어와서 가려고 그러느냐? 여기 오면은 그만한 실력이 생겨섭니까? 아니면 여기에 들어오면은 그 선후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아 여기 아무래도 그런 게 강하다. 이것도 비민주적인 거잖아요. 아 그럼 학교서 아 100대 1 정도 2대 1 대게 다 뽑아가지고 학교도 좋잖아 2대 1 그럼 정규 오프라인 클래스에 오는 거는 200대 1이야 못 들어온 사람도 앨럼니야. 니네는 방과후 활동을 하든 학교에 와 뭐 올 수 있어 강의는 같이 들어 그런데 패자부활전이 있어 평가에서 오프라인보다 나으면 너는 거기 점수라고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해서 앨럼니로 하고 약간 섞어주면 되잖아요.